또 상위권 도약 중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될 텐데 승수를 쌓는 팀들을 좀 본다면 확실히 좀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수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 삼성생명, KB스타즈, 우리은행전에서 좀 승수를 챙겨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신한은행과 KB 하나은행전은 이렇게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데 삼성생명, 우리은행, KB스타즈의 경기에서는 1승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요. 오케이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단타스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잘 뭉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지금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지만 펼쳐져야지만 승리를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타스 선수가 뭐 평균을 해준다고 하는 가정하에 국내 선수들이 터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OK저축은행인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지난 경기에서는 나타났지만 단타스 선수가 가운데에서 잘 버텨주고 또 외곽이 좀 더 터지면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OK저축은행 의샷 선수들 베스트5입니다. 안혜지, 한채진, 구슬, 김소담, 단타스 선수가 오늘 베스트5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뭐 이분의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한채진 선수의 득점력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정을 떠나온 KB스타즈는 심성영, 여민아, 김민정, 손튼과 박지수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또 강하정 선수가 빠진 자리에 김민정 선수가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경기 약간의 부상은 있었지만 또 오늘은 출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선수들 좀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득점력에서 좀 자신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심에 문석진 부심에 김민석, 원진아 부심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판정 내려주기를 바라겠고요. 두 팀 간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3라운드 오늘 경기로 끝이 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하루 쉬고 26일부터는 수요일 경기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전은 4라운드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개막이 11월 3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고요. 네. 3라운드도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아쉽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그 3-on-3 나가셨잖아요. 3대3 농구에서 우승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네.